동기부여 학과 약간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최영호 대표님이 이제는 그 드러난 얼굴로서 대표로서의 한 어떤 역할로 이 동기부여 학과의 채널하고 이게 분리되어서 이 기존에 내가 만든 이 채널보다 더 성장하는 쪽에 좀더 포커싱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 이게 나고 내가 나고 이게 그냥 같이 융합되어 있는 채널이라고 할까요? 예, 네. 약간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인데 나라는 파워를 통해서 좀더이 채널을 뭔가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개인 파워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채널을 키우시나요? 아니면 아니야, 동기부여 학과를 위한 어떤 서브의 작용으로 내가 얼굴도 드러내고 대표로서 또 이런 어떤 브랜딩을 하면서 결국엔 동기부여 학과 채널이 더 커야 되는 게 맞아. 지금 어떤 쪽에 좀 방향성을 더 치우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정말 제가 최근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점.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고,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나 어떤 멘탈적으로 좀 아직 숙련이 덜 되어서, 또는 누군가 힘이 필요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께 더 구체적인 툴이라든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슬프게도. 그냥 이 자체에 소비할 뿐 진짜 성공을 위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되고는 싶고 금은 따고 싶고 예쁜 여자랑 예, 어쨌든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사귀고 싶은데 그냥 안 한다. 그냥 그거에 대한 행위와 어떤 그 집착을 그만큼 대가집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그 완강률이 진짜 1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시는 되게 핫한 그 핫한 분야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판매는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결과까지 내시는 분들은 정말 1% 미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뭘 해드리겠다고 해도 굉장히 또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시중에 시가에 비하면. 그런데도 별로 안 관심이 없으신 걸 보면, 심지어 무료로 하겠다고 해도 관심이 없으신 걸 보면, 아, 참.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최용호 대표로서 뭔가 정말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코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다. 그런 그럼 생각이 그들이 들었고요.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정도의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 터치하지 마. 너는 응원만 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옛날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설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리고 뭐다 성인이잖아요. 다 이제 머리가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응원자 입장에서 응원을 해드리고, 저는 뒤에서 저만의 길을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좀 지친 것도 사실이에요. 되게 의욕적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서비스를 만들고 했는데, 왜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내가 굳이
이렇게 설득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저의 탤런트가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이제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께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그냥 내 자체로 비즈니스를 따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이기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와우, 지금 되게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 방금도 얘기했듯이 우리 뭔가 일을 진행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때 깐딱깐딱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어쨌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유튜브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각도 오늘 밤에는 이렇게 막 충만한 의욕이 차다가도 아침에 깨나면 다시 씻고 이러는 경우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는 건 어떤 동기와 어떤 힘과 그게 운이었는지 그게 어떻게 어쨌든 지금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결과 나온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네. 대체 이 결과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쭉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약간 그 어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말 그대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반이랑 좀 중반 달라요. 네. 초반에 유튜브 초창기에는 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영상을 3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뭐 편집 기술도 배워야 되고 대본도 써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그쵸. 어떤 영상인지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에너지 투입량에 비해서 또 3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한 3, 4일을 꼬박새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뭐 수익 창출은 아직 저기 멀리 있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나? 뭐 바본가 내가? 바본가 혹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바보는 아닐까? 그때 동기부여 그랬는데 학과 채널 영상에 한 대충 고 생각했을 때한몇개 정도 올라갔어요? 한 5개 정도 올려봤을 때 5개 정도 올리고 나서 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면에서 싸우면은 그래 꾸준히 가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할수 있지만 이 환경이라는 게 네. 뭐 제가 직장 다니고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 경제적인 상황은 뭐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사업가라기보다는 네. 돈 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맞아요. 친구들이 야, 주식해야 돼. 부동산 해야 돼. 뭐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정보들과 계속 들어오면서 흔들림이 많죠. 나는 3, 4일 꼬박 세워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한푼못 벌고 있는데 저 친구는 저기에서 뭐 주식으로 뭐 50만 원, 막 100만 원 벌고 있고 또 부동산으로 들고는 5천만 원 벌었다고 하고 그냥 휴지에 코도 안 묻히고 손도 안 대고 코풍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끌고 갈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나만의 진짜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예, 나만의 진짜 하나 갖고 싶다. 나 진짜 잘하는 거나 유명해지거나 이걸로 하나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난 이제 뒤에 남은 게 없다. 다 해봤다. 7개, 7년 동안 8개 직업 다니면서 내 능력을 쓸 수, 내 능력으로 돈벌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라는 게그 초반에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뭐 10만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랬는데 10만부터 이제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제가 플렉션이나 뭐 최적화 워크숍이란 이런 서비스를 딱 만들면서 이거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고객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파리 날리는 가게를 그냥 아집과 고집 가지고 2년 동안 이제 유지를 했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상품을 잘못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포기해야겠다 하는데, 그때마다 또 고객이 자꾸 유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씨, 이거 지속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죠. 근데 이거를 완성시키는 거는 뭐였냐면, 제또그 커리큘럼이었거든요. 제 주관. 예를 들어, 마인드를 잡았고, 방법을 찾았으면, 실행하고 지속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마인드였어요. 그이세 박자가 딱 맞춰져야 한 사람이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마인드만 찾고 방법만 찾고 실행을 안 하니까, 사실 요게 핵심인데 제 서비스는 요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욕심이었죠.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성공 못하더라도 그래도 월 500, 700, 1000까지 갈수 있는 게딱 요거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실행을 안 해버리면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뭐 결과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행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더라도 포기하고 바로. 네.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평범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가 내 거를 나만의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주관을 완성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제가 채널을 보면 그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접했던 그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라든가 구루라든가 그런 멘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상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앞서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뭐 알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되게 많이 핫하고 올라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다 다루는데 기존의 동기부여 어떤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자막만 달고 그냥 그 영상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더빙을 해서 직접 대표님이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는데 이게 기존 동기부여가 아니라 내 색깔을 입혀서 좀더 어떻게 보면 이게 완성품이고 이게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주관적으로 맞춰가지고 어쨌든 영상을 제작해서 이게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지금 동기부여 학과 채널이잖아요. 네.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색깔을 내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냥 단순히 좀더 쉬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더빙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앞서 있는 정보들을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 지금 상황도 힘든데 말 그대로 시간을 많이 넣을수록 애정을 많이 넣을수록 결과 안 나오면 억울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힘들고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쉬운 결정도 할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비슷한 그냥 동기부여 걔네들처럼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내 색깔을 굳이 입히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왔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 자기계발이나 뭐 독서를 많이 하셨거나 뭐 되게 선구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되게 가공되지 않은 소스를 보시고 나서도, 와, 이 사람은 이런 걸 느꼈고 이렇게 다 흡수를 해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설이, 저는 자기계발을 그래도 20살 초반부터 계속 했고, 그런 어떤 맥락을 잘 다른 같은 동나이 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그분의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용어가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만의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다른 핀트로 받아들이실 때좀 현타가 와요. 왜 나는 좋은 거를 제공을 하는데 욕을 하시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고, 뭐 성공팔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거할 때면은 내가 왜 이딴 사람한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랜드 카돈에 의하면 비난을 받아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네. 네네, 뭐 좋은 신호라고 요즘엔 보고 있습니다.